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00만입니다. 내일 새벽 1시쯤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김해 기지에서 이륙해 미국 현지로 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얀센 백신을 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반입하는데 군용기가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착한 얀센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 검사를 거쳐 오는 10일에서 20일 사이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됩니다.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과 국방 외교 관련자 370만 명 중 사전 예약한 89만 2,407명이 대상인데요. 아이돌 콘서트보다 어렵다는 백신 예약. 저는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성공하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지난 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중사가 구속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세 달 만인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7년 그리고 2021년까지 8년 동안 군 상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로 3명의 여군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국방부의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습니다. 자, 국방부 어제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데요.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3만입니다. 네,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자,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 올해 사전 청약 물량 3만 2천 가구 중 절반 정도인 1만 4천 가구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희논, 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데요. 나머지의 30%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풀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전체 물량의 61%가 신혼부부 몫인 셈입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3기 신도시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포함해 기존 홈페이지에 사전 청약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자, 일정 잘 확인하셔서 올해는 꼭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숫자는 60입니다. 자, 스마트폰 앱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최근 백신 예약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상당수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잔여 백신 접종 지침이 변경돼 2분기 우선 접종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되는데요. 잔여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 당일 예약, 접종 서비스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앱 사용 팁.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차량 관리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중고차 구매할 때도 관련 앱으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쉽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 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자, 음악은 물론 영화, 드라마나 도서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유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사용 빈도가 줄어서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매곤 합니다. 자, 안 쓰는 구독 서비스의 해지 버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익위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국민권익위원회 강현희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제 이야기를 들고 오셨네요. 제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가입한 게 많은데 네. 해지를 못 찾아서 핸드폰 요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2부 순서에 들어가면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는데요. 네. 우리 사무관님도 퀴즈 좀 잘 들으시고 네. 힌트가 좀 가능하시면 애청자분께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1974년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한 뒤 받은 메달이 문화재가 됩니다. 이 메달의 주인공이 오늘의 퀴즈 정답인데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영문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체육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서윤복, 2번 신윤복, 3번 일상회복, 4번 새해복.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4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무관님 힌트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퀴즈 정답은 항상 좀 예. 낯선 이름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렇진 않던데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뭔가 이제 네 개 중에 이름. 조금 처음 듣는 이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힌트가 아주 잘 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 자,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런 서비스 가입하고 해지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 같은 분들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또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예. 요새 이런 구독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제 영화나 음악, 도서까지 앱을 통해 일정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구독 경제로 소비 방식이 변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이용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구매는 굉장히 쉽지만 해지와 관련된 정보는 찾기 어려워서 개별 검색을 해야 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돼 불필요한 요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자녀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플랫폼의 캐시나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네. 행사할 때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프로모션 기간 이후에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 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 비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 예.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 제공도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이 콘텐츠의 의무결제 개월수라든지 청약 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불명확하게 제공해서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 이용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네,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했고요. 예.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예. 또 부당한 자동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벤트 종료 등 요금 변경 전 결제 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앱이라든지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 전면 광고 등의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소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고요. 청약 철회 등 중요한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이.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뭐 해지 버튼 찾으려고 한참 헤매는 일은 줄어들 것 같은데 소비 생활의 변화로 발생되는 민원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최영진 아나운서님은 매달 카드 명세서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인가요? 전혀 안 합니다. 아니 카드 명세서에도 민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함께 늘어난 민원인데요. 예. 카드 명세서 확인할 때 결제 항목만으로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한 물품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시던가요? 아니요. 그 저도 찾아보긴 했었는데 뭐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구입했을 당시와 좀 이름이 달라서 좀 찾기 힘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판매 업체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모빌리언스, 다날, 예. 이니시스, 오렛, 뭐 유플러스까지 결제 대행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예. 내역을 알아보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그 결제 대행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야 하는 등 그런 이용자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문자의 결제 알림 등에 구체적으로 구매한 그 상호 내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끔 여신금융협회에 권고를 했고요. 이 협회는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해 국민의 불편이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예. 자, 국민권익위원회 덕분에 좀 슬기로운 소비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강현희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자, 손가락이나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에 생기는 통증, 일상에서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자, 때문에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통증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자칫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관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건강 상담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뉴마 앤 마디 내과의원의 권혁희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류마 앤 마디 내과 권혁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까?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염으로 부르는 질환은 이제 되게 골관절염을 뜻하고요. 예.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관절염의 주요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 그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흔한 관절염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그 관절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염증성 관절염이냐 아니면 비염증성 관절염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예예. 그 염증성 관절염이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또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통풍도 염증성 관절염에 해당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비염증성 관절염의 이제 대표 주자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발생 기간에 따라서 급성 뭐 만성 나누기도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만성. 통풍과 같은 경우는 급성 관절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종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이제 다발성 관절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퇴행성 관절염과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은 이제 몸의 외부에서 침범한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게 이제 본래의 기능인데 예. 이런 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스스로를 적으로 이제 잘못 오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 예. 그 결과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는 병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가장 흔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침범하는 게 뼈가 아니고요. 예. 관절을 둘러싸는 활막이라는 그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염증이고 이게 이제 진행되면 뼈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염증성 관절염이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무릎을 짚는 장면이 먼저 좀 떠오르는데 무릎을 포함해 모든 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이제 무릎을 짚는 장변은 사실 골관절염에 훨씬 가깝습니다. 예.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가능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의 관절을 다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활막에서 이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활막이 있는 모든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작은 관절을 잘 침범하는 게 대표적으로 손목, 손가락 관절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턱 관절까지 침범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무릎, 뭐 발목, 고관절, 어깨, 팔꿈치 같은 큰 관절도 침범을 할 수는 있고요. 예. 대신에 그 허리, 뭐 흉추, 요추는 일반적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어린아이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발생 원인이 연령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그 예 이제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예. 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그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대에서 70대 정도가 이 질환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왜냐하면 유전적 그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정도 기간이 지나서 환경적 요인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이 시기에 제일 많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신에 유전적 영향이 이제 강한 어린아이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래서 뭐 소아 류마티스라고도 예전에 부르기는 했지만 예예. 최근에는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 이렇게 이제 따로 부르고요. 뭐 성인 류마티스보다는 그 유병률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예. 결국 남성과 여성의 유전적 차이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제 훨씬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예. 그래서 여성에서 남성보다 되게 3배 이상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현재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여성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을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이제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으로 인한 그 특징적인 증상이 관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이제 병이 발병을 한다면 그 관절 주변에 이제 부종이 생기거나 빨갛게 발적이 있거나 예. 뭐 통증, 열감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질병의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없을 수 있고 대신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시면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게 뭐 손이 뻣뻣해서 손을 쥐기 힘든 증상이 아침에 특히 심하게 있더라.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 골관절염에서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그 감별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한 심한 염증 소견이 관찰이 되는지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볼 수 있는 그 안 좋은 자가 항체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치료 어떻게 합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뭐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 결국 그 면역력이 과도하게 활성해서 내 관절을 스스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공격력을 낮추는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술과 같은 이제 국소적인 치료가 아니고요. 그 몸 전체 면역력에 작용하는 약물 치료가 이제 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항류마티스 제제들은 이제 면역 조절제를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면역력 같은 뭐 면역 기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전히 다 뭐 새걸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질병의 활성도를 누르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으로 번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그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요. 아, 예, 예. 그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으로 번진다기보다는 심장에도 침범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래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릎이 아픈데 심장 질환까지 번지는 겁니까? 네, 이게 자가 면역 질환들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만 침범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피가 통하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작용하는 전신의 모든 기관을 다 침범할 수가 있고요. 예예. 예. 대신에 이제 그 면역 질환 중에서도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잘 침범하는 뭐 관절 외에도 예. 뭐 신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예, 그 침범 부위가 다를 뿐이고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주로 관절 등상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기는 한데 그 뭐 심근염, 예. 뭐 심막염, 뭐 간질성 폐렴 같은 주요 장기에도 이제 이게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활성도가 높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이제 치료가 중요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애청자분들의 그 상담이 좀 들어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2717번님, 40대 워킹맘인데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아파요. 예전엔 자고 일어나면 아팠는데 이제는 평소에도 아픕니다. 정형외과 가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 이제 항상 이제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그 증상으로 오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아프냐를 그 감별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흔한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골관절염 예. 때문에 이제 뭐 마모가 돼서 이제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이제 그것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만약에 류마티스에 합당한 이제 객관적인 소견이 보인다면 뭐 손이 아프면은 뭐 정형외과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정형외과에 가신다는 생각을 예. 하시는데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이제 관절염에 관한 치료도 이제 저희도 다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뭐 대신에 저희가 외상이나 이런 거를 따로 보는 과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 있으면 가까운 류마티스 병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6118번님과 그 미니제리맘님께서 좀 비슷한 질문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무릎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병원 가봐야 될까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약간 우두둑 뼛소리가 나는데 관절 이상 증상인가요? 이 비슷한 질문 제가 묶어서 드려봤습니다. 네, 뭐 이상이 뭐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예, 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가는 또 이제 별개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소리가 나는 상황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뭐 안쪽에서 뭐 특정 구조에서 뭐 소리가 나는 경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퇴행성 변화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 소리가 난다고 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소리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면 뭐 네,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요인을 피하면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뭐 심각한 통증, 뭐 부종과 이제 연관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관절염이 아닌가? 그때는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마 앤 마디 내과 의원의 권혁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 1번 서윤복이었습니다. 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코리아란 영문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체육선수고요. 이 선수가 받은 메달이 이제 문화재가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6757번님, 정답 보내시면서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신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냥 지나가는 날 중 하루일 뿐이라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이거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뭐 많은 말을 드리는 것보다, 예, 선물로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고요. 0677번님, 정답 서윤복, 명복을 빕니다. 마라토너 이봉주님도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이봉주 선수도 최근에 건강이 좀 악화가 됐는데, 자,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팬으로서 바랍니다. 7479번님, 1번 서윤복, 전 손기정 선수인 줄 알았네요. 오늘도 잘생긴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슬라생 들으면서 하루 슬기롭게 보냅니다. 이분도 드립니다, 선물. 예, 감사합니다. 0655번님, 서윤복,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스포츠 영웅입니다. 왜 이제야 조명을 받고 있는지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감격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서야 좀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스포츠 영웅이죠. 6976번님, 최영진아, PD가 듣고 있다. 긴장 풀지 말고 잘해라.
예, 저희 그 담당 PD가 오늘 휴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PD가 지금 대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이 더 좀 뭐랄까요, 재밌고 신나네요. 자, 내일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YB의 오필승 코리아 전해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